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까지 웃음 짓게 했던 그녀는 33살의 미연 씨. 애가 착하고 재밌고 밝아가지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 늘 씩씩했던 그녀는 11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도 자기가 다 사비 들여가지고 애들 챙겨주고 자기 일 아닌데 맨날 아침마다 와서 그 배구 부 지도하는데 옆에 도와주고 학생들 보여준다고 같이 막 그 연주해가지고 음악도 해주고 진심을 다해 제자들을 아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궂은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미연 씨. 사실 방학 중에 이렇게 일하는 거 흔쾌히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방학이었던 지난 17일도 그녀는 학교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린 피해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걸로 알려. 잔혹한 사건의 피해자가 미연 씨였던 겁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무렵 집에서 약 1.4km 떨어진 관악산 둘레길로 향했던 미연 씨. 그녀는 평소 출근하기 전 이곳을 들러 산책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게 왜 운동도 삼아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 전혀 아니었어요.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 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미연 씨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둘레길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 갑작스러운 비보에 미연 씨의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2주 전에도 방학이라고 엄마랑 저랑 셋이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그래서 곧 추석이니까 추석 때 또 뭐 영화 폭발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도 아프게 세상을 떠난 동생 미연 씨. 그녀를 숨지게 한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30살 최윤종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바로 키우세요. 한 시간 동안 왜 걸어다니셨어요? 운동하고만. 검거 당시 미연 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최 씨. 얼마 뒤 성폭행을 위한 접근이었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은 다른 말을 합니다. 오전 9시 55분 무렵 가벼운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온 최 씨.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살핀 그가 사건이 벌어진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건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였는데요. 비슷한 시각 둘레길에 도착한 미연 씨의 뒤를 최 씨가 따라간 건 11시 30분 무렵. 그의 주머니 안에는 섬뜩한 둔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넉 달 전에 너클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누워있다가 생각나서 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뭘 받거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걸 했을 텐데 너클을 끼고 때렸는데 고의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행을 저지르기 넉 달 전부터 성폭행을 하기 위해 너클을 구입했다는 최윤종. 일대 CCTV가 없어 관악산 둘레길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그는 무척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11시쯤에 그때 그 어르신들 많이 다닐 때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왜냐면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 오전 11시 30분 무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벌어진 범행. 숨진 미연 씨의 몸에는 무수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머리에. 뇌세포가 죽으면 뇌가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이마가 이미 부풀어 있었고. 무엇보다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미연 씨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그 가해자는 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질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머리를 맞아서 그게 직접적인 사인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맞고도 동생은 살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오늘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최 씨는 또 한 번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미연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 씨.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최 씨의 부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실례합니다. 형님 저 SBS에서 왔는데요. 아무도 없나 싶었던 그때 벌컥 문이 열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뭐? 아, SBS에... 아니 뭘 보냐 씨! 야! 씨! 뭐 꾸지라고 꾸지 너는 내려와! 아 왜? 저 선생님 좀 진정하시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우린 최 씨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어렵게 최 씨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고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면은 막 벽을 치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이랑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학창 시절에도 존재감이 없었다는 최 씨. 하지만 최 씨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저지르고 뉴스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최 씨가 입대 2개월 만에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다가 체포된 겁니다. 캐릭터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서 이제 목한 길에 맞춰서 사람들 시선이 안 갈까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 갑자기 훈련이 탈영했어요. 총 들고. 오랜 계획 끝에 혹한기 훈련 중 탈영했다는 최 씨. 이 일로 2개월 뒤에 전역한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최 씨 어머니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깔아서 막 졸린다고 막 진출하려고 막 쌤이나 거기 뭐 이러더라고요. 사건 많이 하는데 하루 정도 다 하고 하루 치료를 거부한 채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소통하지 않았다는 최 씨. 경찰은 데이터 복원을 통해 최 씨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성폭행, 살인 등의 기사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한 그는 뭘 위해 둘레길 일대를 서성였을까? 전문가는 평소 조용한 최 씨가 범행 당시 폭발적인 폭력성을 보인 이유에 주목합니다.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공격성이나 분노가 숨어 있을 수 있었다라면은 반대로 그것이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반동 형성에 의해서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우울증만큼 또 심각한 타인에 대한 분노도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너클을 구입할 그 당시부터 타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분풀이성으로 표현할 그런 계기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쉬운 시간대에 과한 어떤 폭력 수위를 보이는 또 심지어는 성적 접촉에 오히려 더 둔감함을 유발할 만한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벌어진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의자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목적이라고 믿어도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요. 우린 최 씨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 모르겠다는 그의 말은 그저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목숨을 빼앗긴 미연 씨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 우리한테 행복을 많이 주고 가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린 진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을게. 너도 잘 가자. 모두 입을 모아서 그 얘기를 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만나. 황망한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아온 사람 중엔 미연 씨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빈소에 가보면 애기들이 다 편지를 써왔어요. 어떤 애기는 이제 자기 사진을 두고 갔어요. 이제 선생님 하늘 날아가셔도 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따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누렸을 미연 씨. 그의 평범한 삶이 없어졌습니다. 안전한 출퇴근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놓인 건 또다시 불안인데요. 당연히 가해자가 벌을 저는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길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어폰을 안 꽂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다른 모르는 사람 행인도 손에 뭘 쥐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걸어간다 하는데 경계를 더 강화하는 이런 얘기 말고 실효성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났던 미연 씨. 그녀가 떠난 지금 이 흉흉한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